네, 오늘 대통령 선거 3월 9일입니다. 저는 인사동에 나와서 지금 마루아트 센터 3층에 왔습니다. 마루아트 센터에 지금 군자전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군자전, 뭐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미술단체이죠. 마침 우리 군자전의 서정환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군자전이 어떤 단체죠? 네, 저희가 이제 최초에는 이제 수도사대, 네, 미대 출신들로만 구성된 군자. 저희 학교가 군자동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름을 군자전이라고 지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세월이 한 5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세종대로 바뀌었는데, 세종대에 있는 그 여성, 여자들만으로. 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동문들의 회입니다. 이번에 여기 출품한 작가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이번에 28명이 출품했어요. 28명요? 네. 선생님, 여기 회장님의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한국화. 네. 선생님이 한인가요? 네. 네. 꽃이 지금 한참 피어나고 이런 건데, 선생님 그 작품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뭐 채색화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화에는 이제 수묵화와 채색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 학부 시절에는 이제 수묵화만 주로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채색화를 또 했어요. 네네. 채색화를 지금 작품을 했는데요. 네. 채색화는 이제 거기에 목도 들어가고요. 예예. 그나마 채색에는 악교가 들어갑니다. 네. 같이 해서 이렇게 작품을 하고, 이 작품은 한련화예요. 네. 한련화에다가 이제 나비를 그렸는데. 네. 네. 선생님, 그 당시 선생님을 이렇게 지도해 주신 스승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 계셨었나요? 네, 김기창 선생님. 군보 선생님? 김기창 선생님 계셨고요. 네. 김학영 선생님. 유청 김학영. 네. 김학영. 초가집을 잘 그리셨죠? 네, 그렇죠. 네. 대학원에서는 이제 오태학 선생님. 산동? 네. 네. 이철지 선생님 계셨고. 네. 네. 이런 여러 정말 기라성 같은 이제 스승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 군자전이 더 큰 발전을 기대하고요. 선생님, 혹시 또 앞으로 어떤 개인적으로나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앞으로 정말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우리의 후배들이 네, 계속 나와서 이 군자회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정화 선생님이고요. 고혜림. 김혜수, 과거 수도여사대 한국과 서양화를 전공한, 예, 채색화, 칼라화가죠. 금동원 서장. 박인희. 네. 윤향남. 권숙자 선생님. 강남대학교 교수였고, 또 이렇게 미술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신봉자. 박혜숙 교수님 작품이고요. 홍승 선생님, 박소연, 박상미. 김선원. 네, 서정만 회장. 네, 이제 수첩화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 유명해 선생님 수첩. 네, 김부자. 김기정. 네, 이길순 선생님. 네, 아마 이길순 선생님이 그 지금 비누 작가로 유명한 신미경 선생님의 모친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초자. 네, 소양아 원로. 황정자 선생님. 국화와 사과. 이상 마루아트 센터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